대한민국에서 배달 안 되는 것은 없다. 2019 배달혁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우리나라 배달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에 남은 기록 중에 배달에 관련된 기록은 무려 250여 년 전인 1768년 조선시대 실학자인 황윤석 선생님의 일기에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가장 처음으로 배달시킨 음식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국밥이라고 생각해요. 국밥. 그러니까 뭐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게 그러니까 소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선농단에서 나온 게 설렁탕의 유래거든요. 네. 선농. 그러니까 아마 국밥을 배달시켜 먹지 않았어요. 아, 아닙니다. 뭐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역사학자 아닙니까, 제가? 가장 먼저 배달을 시킨 음식은 뭡니까? 바로 사약입니다. 사약을 먹으라고 배달시키잖아요. 먹고 죽어라. 이게 바로 최초의 배달 음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달빛이 거린다. 설득력 있어요. 맞아요. 맞아. 왕이 주신 배달 음식. 사약 그 자리에서 조지하지 않고 배달 오거든. 나. 예, 예. 아, 진짜. 정답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냉면입니다. 냉면? 네. 냉면을요? 의외의 메뉴죠. 네. 네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선 냉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1년을 준비해가지고 모든 열정과 자기 힘을 다 쏟잖아요. 그러면 정말 맛있는 게 먹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게 평상시 냉면 좋아했다면 냉면을 배달해서 먹지 않았을까 이해는 됩니다. 정말. 아. 네. 최초의 배달이 냉면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배달이 더욱더 활발해진 건 1980년대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을 네. 할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러고 보니 집집마다 우유나 신문 한 번쯤은 안 받아본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유는 그 커피 우유거나 삼각형으로 된 거. 맞아요. 뭐 아니면 유리병에 대해서 유리병. 위에 꼭 종이가 빠져나는 맞아요. 이렇게 잘 안 따져. 민밥 벗겨지던 거. 맞아. 그 유리병 우유가 기억이 나요.